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예방과 중독자 재활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단체로 전국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중독자 사회 복귀 지원, 그리고 연구사업 등 지역사회에 맞게 다양한 마약 퇴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클럽들에서의 불법 마약류 남용이 상징하듯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독 재활 사회 복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독 재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문제에 취약한 집단을 발굴하여 조기에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류 퇴치를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양성 교육 과정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퇴치 제1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면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독회복자들의 권리와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5년간 마약으로 고통받았지만 2002년부터 마약을 끊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